아까 그 헬기 로프에 묶여서 구조되신 분 있지? 그분이 바로 김미정 씨였어. 이 장면이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. 그런데 구조 방식에 좀 문제가 있었어. 부상자인데 많이 다쳤는데 이렇게 매달르면 더 많은 뭐라 그럴까요? 손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. 원래 우리가 뭐 산에서 구조하거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들것이나 이런 데에서 안전하게 해서 태워서 올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면 안전한 방식으로 올린 것 같지가 않은데. 그치. 일단 구조 장비가 없었고 로프만 있었는데 목과 허리를 단단히 고정하지 않았던 거야. 척추신경이 손상될 수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. 김미정 씨는 결국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어. 추락으로 인한 충격이 1차적 원인이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구조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지. 그렇지. 마을 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워지셨대. 그리고 한편에선 너무도 슬픈 통곡 소리가 들려와. 불과 몇 시간 전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한 가족들인데 귀하게 보낸다고. 비행기 탔는데 당시에 현장 유류품 중에 가장 많았던 건 피서용품들. 아까 여름 휴가철이라고 했잖아. 그래서 가족 단위 탑승객이 엄청 많았어. 큰 집, 작은 집 합쳐서 9명의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무려 6명이 숨진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어. 이 가족이 운영하던 가게엔 이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.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하기호가 첫날 비행기를 타신 거구나. 목포 비행기를. 얼마나 신나게 붙이셨을까요? 그렇지.